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8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매치에서는 나진 소드가 CJ 블레이즈를 잡아내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많이 준비한 자의 승리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 자체의 뭐 실력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는 뭐 6강이다라고 커뮤니티에서 평가를 할 정도로 소드 블레이즈 모두 뭐 최상에 있는 팀들이긴 한데. 소드는 어찌 보면은 블레이즈전을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은 새로운 무기들을 준비했고, 반면 블레이즈는 오늘 경기에서 이전 경기와의 뭔가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준비를 했든 그렇죠. 말든과 상관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드가 오늘 웃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네. 아, 저희가 현장에 오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에 제공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저게 좀 된 얘기죠? 아, 네. 네. 저 때와는 또 지금 NLB 어떤 시스템이 네. 많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때는 그렇죠. 완전히 분리된 그런 네. 리그였고, 지금은 좀 연계된 리그이기 때문에. 어, 또 오래된 얘기야, 저게 또. 아,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것과 관련된 또 많은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이미. 그때와도 너무 다른 리그여서. 네.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중간 광고 영상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셨겠습니다만 NLB 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24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 다음 주 토요일 어디죠?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굉장히 여러분께서 좀 기대하셔도 될 만한 멋진 결승전을 나이스게임 TV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티켓 예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시간 날짜 정확히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NLB 결승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 NLB 우승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네. 또 가봐야겠죠. 두 번째 매치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엔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진 실드와 지니어 스텔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진 실드와 지니어 스텔스 뭐 여러분들 잘 아실만한 훈생 경기 스토리가 나올만한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탑라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백영진 선수 그리고 트레이스 여창동 선수입니다. 네, 세이브 선수는 굉장히 그때 대세 챔피언들 많이 다루던데 얼마 전에 나온 레네토는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기 싫어서 픽한 듯한 느낌의 뭔가 준비한 전략보다는 라인전에서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단순히 지기 싫어서 안정적인 느낌을 위해 고른 듯한 픽이었고 그 픽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스 선수는 역시나 정말 특이한 픽 좋아하는 선수로 유명하고요. 저번에 나왔던 탑 사이언 같은 특이한 그렇죠. 픽도 나올 수 있겠죠. 최근 탑 라이너 중에 킬 관리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의 정글러입니다. 노페의 정노철 선수 그리고 액토신 연영무 선수입니다. 네, 뭐 노페 선수 같은 경우가 아까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마치 조재걸 선수의 바로 아래 정글러 중 킬관여율 가장 높은 킬관여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팀내 킬관여율뿐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 그것들 항상 노페 손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며 특히 좀 헬리오스 선수와는 다른 게 정글러 중에서도 분당 CS를 이제 많이 챙겨 먹으면서 킬까지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어깨가 무겁겠고 액토신 선수 리신 패기 마스터라고 돼 있는데 리신 정말 좋아하고 리신을 할 때 경기를 지도하는 항상 액토신 선수 어찌됐든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노페와 이 액토신의 리신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나진꿍 유병준 선수 그리고 훈 김남훈 선수입니다. 네, 나진꿍 선수 소울꿍이라는 아이디어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간 온라인대 많이 출전했지만 이번 시즌이 첫 프로로서의 출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아마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대회에서 경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꽁 선수 얼마나 긴장을 잘 풀어서 본인의 기량을 보여준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훈 선수는 사실 뭐 경기가 너무 경기에 치운 게 많아가지고 긴장하다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오늘은 그쵸? 상대가 나진 실리드라서 네. 훈생 경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진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뭔가 힘이 나온다 이런 말 했던 만큼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최근 경기는 모두 아리만 플레이를 네. 했었어요. 자, 양팀 원딜러입니다. 제파 이재민 선수, 그리고 로드 최승엽 선수입니다. 제파 선수가 KDA가 하늘을 뚫다가 사실은 마지막 이제 나진 실드가 탈락한 프로스트전에서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많이 아쉬움을 느낄 거고, 로드 선수와 제파 선수의 공통점이라면 케이틀린을 정말 선호합니다. 그렇죠. 최근 추세가 뭐 베인 트위치를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선호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 선수의 장점일 거냐 단점일 거냐는 지금부터 펼쳐지는 경기 결과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은 뭔가 좀 파격적인 원딜을 픽을 할지 아니면 또 KT를 선호할지 그 부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왕팀의 서포터입니다. 고릴라 강범현 선수, 그리고 아이스베어 권지민 선수입니다. 네, 아이스베어 권지민 선수는 AHQ 시절부터 각광을 받았고 선수 사이에서 정말 잘한다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특히나 소나 같은 플레이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은 만큼 굉장히 개인기부터 한타 뭐 와딩부터까지 완벽한 서포터였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탈락을 경험하고 삐끗했지만 다시 온라인 대회를 통해서 뭐 기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꼬릴라 선수는 이번 시즌 처음 나왔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제파 선수와 함께 그 안정적인 볼라인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잘 플레이할 것 같다 기대됩니다. 그렇죠. 자, 비조의 관전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진 잡는 훈 2014 롤 챔피언스 서머 12강 나진 소드와의 경기에서 1대1을 네. 만들어내면서 소드가 결국 NLB 합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주인공입니다. 훈 선수가 지금 나진도 잡고 CJ 블레이즈도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탈라진 그리고 나진 실드, 아직까지는 나진 실드와 그리고 나진 실드 나갔던 어떤 선수들 간의 경기. 예, 그렇죠. 에피소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 선수와 경기에서는 나진 실드를 나가서 다른 팀에서 나진 실드와 경기를 펼쳤을 때 승률이 훨씬 높아요. 네. 3대 1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KT로스 네. A의 이우석 선수. 네. 히로 선수. 히로 선수가 나진 실드와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김남훈 선수가 나진 실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기록이 있어요. 네, 뭐 실제 이우석 선수랑 김남훈 선수가 사석에서 나진을 상대할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뭐 김남훈 선수의 은밀한 개인 교수편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로 누구의 리신이 더 뛰어난가? 네. 정글 싸움. 그렇죠. 최근에 어떤 메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오늘 와치가 정말 화려한 리신을 보여주면서 또 다시 세계 3대 리신에 대해서 뭐 헬리오스냐 아니야 왜 거기 와치가 없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로페 선수와 액토신 과연 정글 싸움에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이 바로 나진 소드와 네. 이제 맞붙게 네.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실드가 이기게 되면은 내전. 네. 훈 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진에어가 이기게 되면은 또 다시 훈생 경기가 나오냐의 측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원이 이기면 다시 한번 낮은 팀과 네. 이제 맞붙게 되고, 낮은 실드가 이기게 되면 사실은 전 시즌 결승이 그렇죠. NLB 결승이 내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4강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럼 진원 스트레스와 낮은 실드의 첫 번째 경기 픽변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신과 누누맨. 네, 노페 선수가 챔스 때 누누를 많이 활용을 했었죠. 서로 정글러 죽이기. 이러면 자크. 이제 남아있는 픽들이 쉔, 자크, 앨리스 등등 남아있거든요. 네, 자르반을 배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정글러 밴이 많아지면은. 그렇죠. 노페 선수 실제 자르반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오? 블라디미르 밴은. 앨리스를 밴하고 자르반 가져오겠다. 사실은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하겠죠. 이러면 자크냐 자르반이냐. 네, 그렇죠. 그 싸움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크밴의 가능성이 높죠. 아니라면은 아까 플레임을 상대로 엑스페이션이 잭스를 뽑은 것처럼 트레이스도 네. 잭스를 뽑아버리는, 아니면 뜬금없이 뭐 이상한 픽 밴을 해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자크한테 랭가가 세. 제드벤. 오, 제드벤? 제드벤. 자, 이러면 이거 아리픽 하려고 제드벤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래시 자르반. 네, 일단 가져갑니다.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네, 권지미 선수 스래시 좋아하고요. 여기서 케이틀린 나올 것인가? 베린! 아, 그렇죠. 제파, 내가 케이틀린만 하는 게 아니다. 픽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쑥쑥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정글러 킬! 환율! 근데 이게 아이를 픽하기 위해 제드를 밴했는데 사실 낮은 실드도 알 거란 말이에요. 훈 선수가 아리를 픽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일단 미드를 숨기고 있었고. 네. 네,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까지 벤과 픽을 보자면 제파 선수의 베인이 눈에 띄죠. 네. 그렇죠.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뭐 제파 선수 같은 경우가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예전에 아우라는 게임을 할 때는 치키오미라는 아이디로 양신이라고 추앙을 받을 정도로 뭐 네임드였고, 그 이전에 이제 동종류 AOS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카오스라는 곳에서는 디스트럭션과 이제 지단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레전드였는데, 그때 아, 그 선수였군요. 네. 그 선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같이 대회도 나오고 게임을 많이 했었으니까 플레이 소양 자체가 깨알 같은 본인 자랑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셨다고 같이 예. 플레이를 해본 결과 이 선수 스타일 자체가 상대를 그 어떤 심리 싸움에서 찍어놓는 걸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나를 잡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뭔가 변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컨트롤 같은 걸로 찍어 누르는 거를 굉장히 즐기면서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와우에서 사실은 녹아들었어요. 네 그게 카오스에서 와우로 이어졌고 이제는 또 그게 빛을 발할 수 있는 LOL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게이머 측은 이제 노장이에요. 노장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충분히 뭐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 선수의 뭐 이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른 의미로 또 이 선수를 많이 좋아하고 있죠. 사실은 뭐 낮은 실드가 그런 어떤 낮은 제파 선수의 네. 플레이 스타일도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3대 0 좀 충격적인 패배를 그렇죠. 당하면서 분위기는 프로스와 경기에서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로 가져가면서 어떤 분위기 전환을 또 시도해봐야겠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챔스에서 내려온 팀이 NF에서 올라온 팀과 붙었을 때 NF에서 올라온 팀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건 있어요. 그렇죠. 네, 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컨디션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네. 뭐 그 오프라인 네. 챔스 무대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온라인에서 하는 거 평소에 경기를 온라인으로 합니다만 어떤 대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적응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어떤 몰입감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게 선수들 경기를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또 그런 외적인 요소 외에도 김남훈 선수라는 이 아이고 하나만으로도 네. 정말 재밌는 그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픽변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꿍 선수의 어깨가 좀 무겁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클라이언트 버그로 네. 인해서 네. 픽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벌점도 네, 없습니다. 네, 현장에 저희 심판 진입 네. 파견이 돼서 문제 확인을 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픽배는 그대로 진행이 돼요. 네, 꿍 선수가 실제 프로스트전에서 미드에서 오히려 좀 빠른 별을 상대로 압도를 하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타이밍이 몇 번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 자체는 뭐 빠른 별 선수가 워낙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게 탑 사이언 하긴 했어요. 엑토시 사이언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꿀이다. 탑 사이언이 자크에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좋죠. 이 메커니즘이 자크가 실드를 못 터트리거든요. 딜 약해가지고 자크는 누적 딜 지속 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이언이 실드를 한 방에 빵 터트릴 게 없습니다. 그 짤짤이를 친다고요. 자크의 그렇죠. 딜을 갉아먹는 듯한 딜을 하는데 그래서 자크를 정글로 보내버리나요? 그럼 자크 정글? 자크 정글 하면 되죠. 버리면. 그럼 당황? 아 근데 그러면 네. 사이언도 정글?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자르반 탑! 아니면 사이언 미드가 미드? 되죠. 네, 사이언 미드. 네. 재밌었어요. 사이언 하나로 경기가 갑자기. 아 근데 이게 정글 자크에다가 미드, 그러니까 진행의 미드가 좀 딜이 강한 챔피언이 나오면은 자크가 못 버틴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글 자크는 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아리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훈수도 지금 아리 무패입니다. 그리고 아리 픽하기 위해 제드를 밴했어요. 사이언 하나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임이 재밌어졌어요. 네, 네. 자, 그라가스와 오리아나 둘 다 아리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아리 혹은 네. 패 정도 훈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픽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저 사이언의 의미 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 자크를 보고. 네. 그리고 사실 그라가스가 나온 것도 이게 탑 그라가스일 거냐 아니면은 뭐 미드 그라가스, 정글 그라가스, 정글 그라가스도 네. 예. 일색 선수조차도 뭐 보여준 적 있으니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디자인 자체가 AP 그 AD 탱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디자인은 AP 딜러가 아니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초반에도 라인수와 네. 이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도 양팀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초반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훈 선수는 예상대로 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일단 조합사 한타 때 그렇게 사이온이 힘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상대 챔피언들 구성이 누키로 잡아야 할 챔피언 딱히 많지 않아서. 그쵸. 하지만 또 그걸 또 뛰어넘는 게 프로고 그걸 계산하고 픽을 네. 한 거겠죠. 대신에 그게 있어요. 사이온 때문에 베인이 정화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본 라인전에서 자연스럽게 코그모스레시라는 라인전 강력한 챔프들을 기반으로 해서 라인전 본라인을 좀 이득을 가져가는 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진행했을 때는 가져갈 수 있겠죠. 뭐 사이언의 숨은 장점은 그거입니다. 지금 무섭죠. 사이언 스탑 맞으면 뒤에 따라온 CC가 자르반 스레시 R이에요. 맞으면 죽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는 액토신한테 사이언이 있어요. 정글을 액토신 선수도 네 사이언을 트레이스 선수에게 배웠을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나온다면은 양 선수가 진짜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AHQ의 과거에 들어가기 전까지 원래 듀오로 많이 하던 파트너가 네. 양 선수였는데 일단 정글 잘만 가네요. 네네. 반면에 노페 자크죠. 네 아직까지 탑 그라가스죠. 네. 아, 이 세이브 선수가 자. 예전에는 좀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 듣다가 탑에 올라가서 저장갓이 되고 나서 그렇죠. 정말 다양한 픽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훈 선수의 아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훈거망동 페이지 오버페이지에요. 네. 외우겠어요 이제 20개를 다. 네. 마관의 주문요. 네. 무패 아리입니다. 특성 21 연구입니다. 특성 한 페이지만 활용을 하고요. 저장가 세이브 선수의 탑 그라가스. 네, 일단 탑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쌍관. 쌍관의 그라가스는 근데 이게 괜찮은 챔프예요. 특히 탑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술 마시면은 AD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픕니다. 펑타도 또 강력한. 네. 피해도 네. 덜 받고요. 네. 근접 AP 챔프이기 때문에. 일단 맞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괜찮은 게 그라가스가 술통 폭발로 사이언을 땡겨오면은 어쨌든 사이언은 탈출인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21연구 트레이스의 사이언 화제의 중심 네. 사이언 또 이번 주에 마침 아 사이언 장인어른 방송이 있었죠. 네, 네. 방송 나와서 네. 이번 경기 해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뭘 진행을 저희가 하고 해설을 네 자, 아무것도 모르... 제가 옷을 팔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비스킷 들었어요. 네. 아, 뭐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 21 연구. 그러니까 룬치나랑 찍을 필요는 없지만 만화제는 찍고 싶다. 네. 그래서 쿠키를 준 것 같죠. 기왕 유티를 줄 거. 자, 그리고 꿍 선수의 아 명품이죠. 꿍 선수의 오리아나는 사실은 나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스페로스타라에서 네. NLB에 나올 때도 이미 검증이 됐었죠. 네. 성장 주문요. 성장 체력. 그리고 아리가 오리아나에게 좀 약한 면이 있어요. 네. 특성은 21 연구입니다. 오리아나 하면은 사실 안정성의 대명사죠. 네. 어떤 챔프가 와도 네. 해볼 만한. 본인이 유리한 상성은 있지만 불리한 상성은 딱히 없는. 그래서 어제 이제 챔스에서도 먼저 미드 카드를 꺼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리아나를 그래도, 항상 오리아나를 꺼내드는. 그렇죠. 거의 카서스 혹은 오리아나 나와주죠. 자크입니다. 쿨감. 이속의 쿨감 마관. 오. 네. 예 그리고 이속까지 활용을 하는. 사실 자크는 세총발사가 있어가지고 이속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일단 이속 좋습니다. 이건 뭐 킬 가능률 높고 뭐 시스 커버도 높은 노페 선수의 특성에 기인한 좀 기동력을 많이 올리는 그런 선택이라 봐야겠네요. 네, 921 정글 자크예요. 그리고 룸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노페 선수의 모스트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 사실 피들스틱이라서 그렇죠. 시즌3 정글 개편 때 이 선수가 정말 많이 설렜었거든요. 숙소에서 계속 피들 쓰면 써먹만 하다고 네. 그런 말 했었는데 대회 때 한 번 쓰지 못했어요. 네. 자, 도희 선수의 자르반까지 눈 특성 네. 확인해 봤습니다. 14, 16까지 14, 확인을 해 봤네요. 자, 8강 사이언이 나왔습니다. 12강전에서 한번 네. 사용을 해서 하드 캐리. 하드 네. 캐리를 했던 네. 그 사이언을 그때는 사실은 뭐 예상치 못했지만 지금은 중간에 픽 중간에 그냥 사이언을 꺼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수가 솔랜테 사이언 쓰기 때문에 알 네. 거예요, 쓰는 거.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네. 오늘 8강전에서 게다가 지니어 스텔스와 나지 실드 어떻게 보면 뭐 훈생 경기다 아니다 라고 스토리가 있는 이런 경기에서 네. 과연 이 사이언이 빛을 발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김남훈 선수는 아리로 또 한 번 게임을 지배할 수가 있을지 자 나지 실드와 지니어 스텔스 NLB 8강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팀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1일차 지니어 스텔스와 나진 실드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자르반이 약 빨았어요. 아직 빨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마. 들고 있죠. 영약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토진 선수가 도란검 스타트나 영약 스타트를 좀 보여주면서 진짜 공격적인 정글러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챔스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가 한번 아마 리신 영약 스타트를 했다가 좀 그 경기는 좀 말렸었죠. 네, 호되게 망했었던 경험도 있고 아무튼 저 리스크가 있는 선택입니다. 네, 저는 챔스 때 시도를 했었죠. 제가 와드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봐도 사실은 아니 올라가면 이게, 이쪽도 이게 지네어 스텔스가 무적입니다 지금. 인베 조합이 사이온 네. 확장 스템에다가 스래시 사용 선고 플러스 코고모의 분비물이면은 네. 아리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낮은 실드를 할 게 없거든요 사실. 네, 만나면 도망가야죠. 이게 또 인베 때 제일 중요한 코고모 이케시아식 마무리도 아 그렇죠.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저게. 꽃이죠. 저게 확장 전멸 뽑는 스킬이어서 네. 전멸 확정화 나와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뭐 자르반 전멸이나 저희가 뭐 반농담으로 말씀드린 인베 때 강한 조합 어? 인 만큼 자 근데 그냥 이렇게 강력하게 둘이서 먹거든요 지금. 네 사이어 라인 수합에 저거 많이 올라간 와드롭 보이거든요. 네 와드롭 봤죠. 핀까지 찍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거 추격에 그렇게 용이한 조합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진이 피해 좀 많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거 네 이거 자 빠지죠 서로 와드꼽고 강타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강타 네. 네. 어? 어? 사람 네 잡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다 시간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사이언은 어떻게 됐죠? 사이언은 뭐 평화롭고 자르반이 지금 굉장히 평화롭게 강타까지 들고 있죠. 자 강타 안 쓰고 먹었어요 이쪽은. 네 그리고 영약 자르반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바텀? 어? 연합 먹고 2렙? 아 근데 와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라스 스킬 소통 굴리기 돌아서 블루 쪽으로 이동. 네 뭐 당장 그 큰 이득을 나지 실드 아 큰 이득을 지네 스텔스가 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영약을 들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사실은 압박이 좀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먹지 않아도 싸움을 억제한다는 모양새에서는 네.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죠. 1경기 승률이 낮은 실드는 좀 안 좋은 편 지니어 스텔스는 좋은 편 1승 3패 3승 2패입니다. 네. 확실히 사이언과 그라가스 별일이 안 생길 라인이죠 이 라인은. 네. 근데 그라가스 입장에서도 이거 사이언 좀 쉽지는 않죠. 짜증이 나죠. 어쨌든 그라가스도 소통 굴리기 스킬이 논타겟팅 스킬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가 있고 특히나 굴린 타이밍에 소통 걸리면 폭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방적인 딜비만 당할 수도 있죠. 랜턴 게임 했었어요. 눈치 챘어요. 아, 이야 전멸까지 어? 소나는 어? 전멸 네. 써야겠는데 무조건 탈진 소나는 전멸을 어? 내 네, 성공했어. 이러면 전멸 쓰면서 근데 레드 묻으면 아! 오 이게 에어본 됐는데 Q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자르반 Q 데미지가 에어본 예 됐었나요? 에어본도 안 됐었나요? 예 살짝
소나와 무빙하면서 빛나는 것 같았었는데 네 이거 결과적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득을 꽤 많이 봤죠 지금은. 신발까지 들고 심지어 영양제 먹은 거예요 이거. 먹은 거죠 이거는. 템이 신발 하나입니다. 네 서로 카정 돌고요. 자 이거 뻥 날아가면서 CS 먹으면서 저게 이스키 패시브 때 평타도 좀 아프거든요. 아이고 실드 아깝게요. 와 흠수까지 한 다음에 터뜨리네요. 네. 노하우가 네. 있어요 아 그럼요. 꼴이죠 이게. 네 노하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찌르기 자, 자 네 다음 이거 중가로 뒤로 빠지는 꿍 선수. 그리고 탑겐이 실드 데미지가 생각보다 이분 데미지는 없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탑갱이 또 큰 뭐 전멸 이런 거 뺐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라인을 제팍 고릴라가 쭉 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CS 손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실제 서포트기 스펙 다 썼기 때문에 네.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당장 베인이 어쨌든 아이템을 더 가져온 타임입니다. 또 왔어요. 맞아, 왔어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아 슬로우 보냈어요 베인. 베인이 지금 전멸 있죠. 이야 제파 아, 좋아요. 컨트롤 좋습니다. 이러면 영약은 날린 꼴이 돼버리죠. 영약은 결과적입니다. 영약으로 그냥 베인 전멸 뺀 정도밖에 안되죠. 슬래시스 다 빠진거 똑같으니까. 가자 빠르게 CS 좋음이라도 유지시키게. 그 사이 자크는 정글링 열심히 돌고요. 어 그럼 자크가 좀 숨통이 트였죠? 네 영향을 보고 좀 숨막히는 정글링이 되고 있었는데 라인 밀고 집으로 가는 사이언. 이제는 뭐 평화롭네요. 글로벌 골드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네 사이언 3도 라닝이에요. 아 그 그라가스는 거기다가 성배까지 어 아 부여파함 빠진 거라 이게 충격파 배웠어요. 충격파 배웠어요. 충격파를 배웠거든요. 네. 단독 공격 맞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아리오리아나 싸움에서 아리는 언제든지 훈량 배치 때문에 충격파 킬을 쉽게 당하지 않는다. 오 이거 야 그거 와요. 이거 집요한데요. 이거 잡혔죠. 이건 잡혔죠. 집요한데요 아, 진짜. 스펠 없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세 번 이은... 찍어 안 넘어가는 소나 없다. 없죠. 한 번 전멸 빼고 한 번 전멸 빼고 마지막 그렇죠. 이제 둘 다 없지. 네 걸렸네. 마지막은 자신의 전멸로 네 특정적으로 상대를 잡아내버립니다. 네 그 키를 또 코그모가 가져갔고요. 근데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자크가 풀린 부분 이 부분이 좀 교환 영약을 쓴 부분이 교환이 될 만한 이득이냐 아직까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CS 자체도 여전히 베인이 집을 그렇게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밀린다는 거 커버했고요. 여기는 네 어 사이언 이거 어떡하죠? 라인 푸시가 워낙 좋은 챔프라서 자크도 오기 싫을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뭐 전진 라인에도 될 정도인데요? 이러다가 뭐 로밍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사이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정확히 또 이 머리 뭐 어깨 너머로 본 수준이다. 네네 아예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 CS도 이기고 있죠. 사이언이 네. 자 킬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리가 움직여요. 아리가 움직여요. 네 그리고 지금 지네어가 괜찮은 그림인게 어 자 자크 왔습니다. 전멸로 빠지고요. 큰 피 없었습니다. 뭐 이런게 좋아요. 오 사이언 딜기가 걸어놓고 선고 선고 빠지고요. 이거 진화가 괜찮은 게 어쨌든 아리의 제일 안 좋은 부분이 나갈 수 있는 점이 안 좋은 상황에 나갈 수 있는 점이 저 큰 지팡이 못 뽑고 그렇죠. 선배라든지 좀 도란 스택 더 쌌든지 네 그런 빌드에 갈 때 아리가 많이 말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한 번에 나왔어 어쨌든. 그러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리가 보스에 가서 그라가스를 언제든지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이언과 아리의 연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스턴 메오기면 뭐 딜이 어마어마하죠. 사이언 지금 라인을 계속해서 푸쉬해주고 있고요. 라인 푸쉬를 하고 어그로도 끌고 있어요 지금. 그라스 골렘 먹어요. 밀려오니까 이제서야 네 복귀하는 모습. 사이언 그러면서 로밍 갑니다. 저 골렘을 어 이거 재밌죠? 역발상도 가능하죠? 네 어? 자크 탑에 있는 거 봤거든요? 블루 줬고 자크가 탑에 있는 거 봤...
근데 이거 와드로 들어가서 보지 않았나요? 지금 샀는데 오리아나 로미 쪽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리아나가 아니, 이거 그래서 먹겠는데요 이거? 오리아나 몸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요 오리아나 알이 주나요? 커버를 오면서 알이 주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 그냥 커버 쳐준 것 같은데 아 주나요 주나요? 아 줬어요 줬어요 훈생 경기를 위한 네 팀원들의 아니 이건 이런 평타 아프죠 그러니까 트레이스 선수가 저렇게 특이한 픽도 좋아하고 특이한 플레이 좋아해서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아 훈형을 위해서 네 줍니다 훈훈하네요 저렇게 주고 오니까 이제 라인이 딱 미드에서 만나죠 잘 밀어놨기 때문에 아니 이거 사적인 얘기 통해서 들은 건데 그 HQ에 스폰이 쳐져 난 다음에 서로 그 생활을 할 때 실제로 훈 선수와 트레이스 선수가 같이 자취를 했다고요 둘이서 사이가 각별하겠죠 남자끼리 네네 게임 열심히 하려고 아이 그럼요 네 게임요 3미드니까요 네 자 이거 지금 액토진 약간 어디 아픈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번 찍은 여자만 계속 쳐다봅니다 아니 아이템도 도란검에다가 지금 롱소드를 롱소드로 갔어요 아이템을 재밌습니다 확실히 스타일이 확고해요 이 선수는 근데 저것도 얼추 말은 되는 게 자크에 어차피 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상대가 좀 딜러 위주의 조합이다 보니까는 그냥 녹여 같이 네. 그럼 뒤에서 다 정리해 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 해볼 법하죠 네 아 사유 CS가 거의 근접, 100인데요 한 발이 정리되죠 근접만 쳐주고 네 한 대씩 쳐주고 그라스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있죠 그냥 써도 뭐 스킬을 써도 그만 다가오면 터트리니까요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어 이거 아리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오리아나 안 올라오거든요? 이거 오리아나는 안 올라와요 그리고 아르바가 보입니다 자 이거 사용 선고 맞추고 렌트 타고 자 자크가 자크가 터지고요 이거 아리까지 봅니다 아리까지 와요 자 자르반이 죽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아리 왔어요 자르반 안 죽었어요 자르반 안 죽었어요 자크전사 야 레드 죽고요 레드 점화 데미지 흥선 경기 나오겠는데요 이거 이런 사연이 오는데 늦었어요 그 미드는 사연이 봐줍니다 사연 저 금방 푸쉬해요 아니 왜냐면 사연이 지금 바텀 다미어놓고 이거 한 방에 터져요 바텀 미니 없으니까 못 믿는 거 알아요 트레이스의 사연 이거 라인 두 개 컨트롤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 다시 바텀 막으러 가죠 바텀 미니가 쌓이니까 어머 경쾌하죠 뭔가 발걸음이 네 음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 재밌는데 잘 장면인데 네 여기서 당겨놓고 랜턴을 살짝 못탔어요 그 하지만 네 기창으로 마무리 터치고 터지고 그리고 자르반이 사랑하는 게 대박이었어요 자르반이 근데 진짜 약하긴 약하네요 지금 롱소